네이버의 자회사인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도쿄 증시에서 32% 폭등하며 4,345엔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라인은 앞서 뉴욕 증시에서 공모가 32달러 84센트보다 26.6% 오른 41달러 58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라인의 공모 주식은 3,500만 주로 뉴욕과 도쿄 증시에 1,750만 주씩 상장됐습니다. 라인은 이번 상장으로 확보한 실탄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입니다. 유가 증권 시장에서 네이버는 전날보다 2.45% 내린 71만 6천 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라인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반영된 데 따른 차익 실현 탓에 네이버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는 의견입니다.